11장의 마지막 섹션입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바운스예요. 상당히 재미있는 섹션이에요. 그냥 뭐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재미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고 하나씩 봐나가겠습니다. 이 닷이라고 하는 펑션이 정의되어 있어요. 아규먼트로서 i64의 레퍼런스 벡터죠. 벡터예요. 레퍼런스 레퍼런스이고 리턴되는 건 i64입니다. 그래서 토탈 제로에서 이렇게 해서 토탈을 리턴하는 거예요. 이건 뭐 깔끔하고 뭐 오류가 있을 만한 끈덕지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i64에다가 플롯을 추가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것을 지네릭한 폼으로 바꾸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i64만 다루는 게 아니라 플롯도 처리할 수 있도록, 플로팅 포인트도 처리할 수 있도록 바꾸려면 이렇게 지네릭한 폼으로 바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만 해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죠? n이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n이 무엇이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주는 것이 트레이트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트레이트 n은 이런 트레이트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add 그리고 multiply 하고 디폴트도 넣어주고 있어요. n의 디폴트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알고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로의 경우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제로가 어떻게 됐나요? 제로가 플로팅 포인트는 제로 다 제로이고 i32는 그냥 제로고 서로 데이터 타입이 달라요. 제로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모든 숫자들의 디폴트를 호출하면은 다 예외 없이 제로를 호출해요. 그러니까 이 토탈에는 항상 제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토탈에 그냥 제로를 바로 넣는 것이 아니라 n의 디폴트를 호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플로팅 포인트라 하더라도 제로가 들어가고 다른 i32라 하더라도 제로 들어가고 i8이나 ua의 경우에도 다 제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건 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add도 하고 multiply도 하고 default 이렇게 해서 n이 무엇인지 지정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다 동작이 제대로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죠. 어떤 에러가 발생할까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는 n이죠. 이건 n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n 레퍼런스를 정의를 했잖아요. 얘도 n이죠. 그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n 곱하기 n이 n일 거란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공부할 게 메서드 오버로드예요. 오버로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오퍼레이터들을 오버로드에서 다양한 리턴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스트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n과 n을 곱한 것이 n이 될 거라고 확신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n 리턴되는 것도 n이다 라는 걸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리턴되는 값도 n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전체 토탈이 n일 뿐만 아니라 이것도 n이라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n이라는 걸 알려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n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밑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add의 아웃풋도 n이고 add 트레이트죠. add 트레이트의 아웃풋 타입 어소시에이티드 타입입니다. 그게 n이라는 거죠. 그리고 멀티플라이도 마찬가지 얘도 트레이트의 타입 아웃풋 그것도 n이라는 걸 지정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리턴되는 값이 n이라는 걸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소시에이티드 타입이 아주 정말 멋지게 사용되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동작을 제대로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cannot move out of he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에러는 이런 에디 expected type parameter 그죠? found associated type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n을 기대했는데 나온 것은 n의 output 타입이 나왔더라는 거죠. 근데 이 output 아웃풋 타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기 에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웃풋 타입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것이 밑에 있는 이 코드예요. 아웃풋이 n이다 이런 겁니다. 그죠? 상당히 좋죠.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이 에르 메시지도 정말 멋진 메시지예요.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멋진 메시지입니다. 아웃풋이라고는 나왔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에르 메시지가 그냥 아웃풋이라고 타입 아웃풋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다. 이게 왜 아웃풋이라고 나왔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n과 n을 곱했을 때 그 리턴 되는 값이 그냥 아웃풋 이렇게 나와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메시지가 도출된 이유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했는데 어쨌거나 했더니 이번에는 cannot move out of here. move를 못하겠다는 말이죠. 근데 a는 보니까 non-copy array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n은 우리가 지금 한 게 뭔가요? 이 n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것이 n은 add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multiply도 할 수 있고 그리고 default로 가지고 있어요. 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얘는 숫자죠. 분명히. 그죠? 그런데 Rust compiler 입장에서는 요 세 가지 트레이트를 다 임플멘트 한 것이 꼭 숫자일 거란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러스트 입장에서. 왜냐니까 우리가 만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꼭 숫자만 요걸 이 트레이트를 다 임플멘트 했다고 확정 지을 만한 아무런 근거 없죠. 그죠? 그러면 그렇다면은 숫자라는 걸 뭐라고 해야 하나? 숫자란 걸 우리가 러스트 컴파일러가 단정 짓지 못한다고 하면은 숫자든 아니든 간에 요것이 먹히 들어가게끔 무브를 할 수 있도록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숫자 같은 경우 카피가 되는 거죠. 카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은 제일 간단한 방법은 카피 트레이트를 그냥 임플멘트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N은 이러한 트레이트뿐만 아니라 카피 트레이트까지 임플멘트 한 것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숫자란 보장은 없어요. 이런 걸 다 임플멘트한 이 n이 숫자라는 건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숫자라는 걸 보장할 필요가 없어요. 요것만 지키면은 위에 있는 코드는 동작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꿔진 코드가 이 코드입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걸 누가 쓰겠어요? 간단하게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놓으면 되죠. 이렇게 다 됐어. 이렇게 남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요 남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요런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지정을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불러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돼 있는 오픈 소스 크리에이트가 있습니다. 그대로 불러 썼으면 간단하죠. 예. 근데 이러한 시스템이 동작하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논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논리입니다. 근데 이 논리가 굉장히 재밌는 논리예요. 그래서 하나씩 어떤 두 가지 측면에서 재밌습니다. 첫째는 Rust 컴파일러가 동작하는 메커니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Rust 내가 아니라 우리 개발자가 아니라 Rust 컴파일러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고 첫째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쓰는 앞으로 우리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들의 크리에이터들의 중요한 크리에이터들을 쭉 살펴볼 거예요.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